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점점 기력이 떨어지십니까? 예. 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네, 멀쩡한 것 같고. 예. 네. 아, 그래요. 지금 안 오신 분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지쳐서 못 왔습니까? 예. 지금 다른 곳들도 지금 점점 사람들이 출석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힘든 것도 있죠. 보통 이때쯤 좀 그렇긴 합니다. 예, 근데 그 일단 욕심을 조금 예, 부리지 마시고요. 예, 약간은 여유 있게 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1차와 2차를 다 합격하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이제 1차라도 합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아마 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1차와 2차를 동시에 하려다가 물론 이제 동시에 합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도 오기는 해요. 근데 1차만 하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상황의 분들도 계시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봐야만 더 자세히 알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킁킁 앓다가 그냥 손 놔버렸다가 뒤늦게 또 다시 해야지 하고 왔을 때는 또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그럴 때는 의사들이 하는 말로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다시 또 내년을 기약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좋아요. 지금 지난주에도 그렇고 상담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1차만 하겠다. 그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밀고 나가려고 한다든가 1차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상담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취미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취미 공부하러 취미로 공부하러 오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애 다 키워놨어요. 먹고 사는데도 지장은 없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들 막 원래 1차 2차 다 합격하려고 뭐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니까 같이 따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이제 1차만 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니까 이제 속이 좀 편하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을 다 일일이 제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렇게 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 할 차례죠? 오늘은 앞부분 남겨놓은 부분이 있죠. 앞부분에 150쪽인가요? 150쪽 남겨놨었죠. 지금 여러분처럼 잘 기억을 못하시면 수업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뛰어넘겨놓고 지난번에 다 했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150쪽에 부동산 입지론이요. 제가 왜 이걸 항상 남겨놓는가 하면은 이 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 학문의 체계. 총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론 파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론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요 공급 시장론하고 바로 이쪽으로 건너뛰어요. 수요 공급 시장 경기 변동까지만 하고 그게 정책론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트는 중간에 정책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나마 얘네들이 관련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이렇게 파트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금융,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론이에요.
그 부동산 활동론에 잡다한 것들이거든요. 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제 감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평을 들어갈 거예요. 부동산 활동론을 끝내고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입지론이죠. 여기서는 농업 입지론, 또 상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이런 농공상입니다. 농공상. 그래서 지금 요 입지론이 농공상에서 페이지가 176쪽까지죠.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인데 페이지 수가 26페이지인데 문제는 한 두 문제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것도 과감하게 버릴 건 좀 버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50쪽에서는 단어만 좀 체크를 하면 돼. 단어 입지라는 단어 뜻, 입지는 위치입니다. 위치. 이미 이건 말씀을 드렸었죠. 또 입지 조건이죠. 입지 조건은 이거는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뭐 여러 가지 조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 판단 기준만 좀 보시면 돼요. 보통 주택지는요. 주택지는 쾌적성과 편리성이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통근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쾌적성과 편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상업지는 수익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공업지는 생산성 이렇게 판단 기준만 체크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지는 거기 뭐 통근 생활 환경 조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걸 뭉뚱그려서 쾌적성과 편리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입지 선정은 자리를 잡는 거죠. 입지는 위치고요. 입지 선정은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는 정적인 개념이고 입지 선정은 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지론과 적지론 이것도 단어 뜻만 체크하면 돼요. 입지론은 보통 우리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면 어디가 좋으냐? 그 위치를 찾는 거죠. 용도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적합한 용지를 찾는 거예요. 땅을 찾는 거예요. 땅. 근데 적지론이라는 거 있죠? 적지론이라는 거는 땅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요거는 이제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고요. 부동성. 요거는 용도 다양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용도 다양성. 그러니까 요거는 적지론 개념은 최유효 이용 개념과 똑같아요. 최유효 이용.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거, 최상의 이용 그런 거요. 승희 씨는 땅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땅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면 돼요. 이거는 맞잖아요. 그 땅에 뭘 할까 고민하는 거죠. 물론 땅을 갖고 있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농지만 갖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땅이 없이 몸뚱아리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요걸 고민해야 돼요. 용도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뭘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참고로 보면 돼요.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이 간략간략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주로 봐야 되는 건 이제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예요. 농공상이에요.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자, 이런 건데 지금 거기 151쪽에 농업입지 나오죠. 요거는 튀넨이라는 학자의 농업입지인데 요거는 뒤에 지대론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지대론 해가지고 토지 사용 대가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하는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농경지 지대론이거든요. 그래서 농경지 지대론이 농업입지론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188쪽에 있죠. 188쪽 내용과 같아요. 188쪽에 가시면은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론 하는 게 있죠.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188쪽 내용하고 151쪽의 농업입지론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제 뒤에 티넨한테 가서 티넨한테 가서 고립국 이론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하면 돼요. 거기서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인데 이제 농공상이니까 이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여기다 페이지 표시해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몇 페이지라 그랬죠? 방금 188페이지 적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그 넘어가시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많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괄호 2번 괄호 3번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또 153쪽에 주거지 입지 선정 있죠. 필요 없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어디까지 다 넘어가라 그랬어요. 158쪽까지 가시면 돼요. 158쪽에 가면은 이제 공부할 게 나오는 거예요. 158쪽에 입지 유형별 점포 분류 있죠. 자 여기서는 그 종류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입지 유형별 점포 분류에서 거기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극부적 집중성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상업 입지론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업 입지론 하기 전에. 그래서 이 교재에는 상업 입지론 다음에 공업 입지론이 나오니까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할게요. 요거는 좀 이따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뒤에 171쪽이 있어요. 171쪽. 거기서 말씀드리고 이 상업 입지론의 하나예요. 점포 분류가 171쪽이 있어요. 요거는 171쪽. 그래서 요 점포 분류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꿔서 집집 국산 전선편 이렇게요. 이게 집심성 점포고요. 이게 집재성 점포고요. 이게 국부적 집중성 점포고요. 요거 산재성 점포고요. 집집 국산. 집집마다 국산이다 이 말이요. 전선편 전맵 전문품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매품점이고 요거는 편의품점이에요. 전선편 이렇게 대체로 이 편의품점은 산재성 점포하고 연결이 되고요. 선매품점은 집재성 전문품점은 집심성 점포하고 관련이 돼요. 얘네들이 이제 용어 뜻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예들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집심성 점포에 막 얘 엄청 많죠. 도매점, 백화점, 고급 음식점 이런 거 외우고 계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거는 얘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요, 이 이론이 언제 나온 이론인가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이거 집심성, 집재성 이런 거 배우신 적 없어요? 기억나? 혹시 있나요? 기억? 사회 시간에 들어본 것 같죠? 지금 이게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때 들어봤어요, 이거. 제 기억이 중학교 때 같아. 고등학교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중학교 때면 몇 년 전일 것 같아요? 설마 40년 그러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나이 먹지 않았어요. 한 30년은 됐어요. 30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올 정도면 벌써 그 전에 연구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교과서에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과서에 들어오고요. 우리나라 대학 교과서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서양에서는 그거보다 더 전에 연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래전에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서양에서 그것도 어떤 예들을 들은가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예들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사회는 자꾸 바뀌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예들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예를 질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예를 한번쯤 이렇게 읽어보더라도요 이게 이거는 그럴 것 같다 이렇게 공감하는 게 있어요. 이 집심성 점포는 그 점포가 배후지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배후지 상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이 점포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백화점 같은 거는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백화점은 배후지의 중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구매를 해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또 대형 극장 같은 거라든가 고급 음식점 같은 것들은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럴듯해요. 근데 이제 읽다가 보면 특히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거기도 있지만 뭐 약국이 꼭 중심지에 있나요? 약국이 꼭 중심지에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기 뭐 석재점 무슨 뭐 어구점 이거 국부적 집중성이 제일 관계가 없어요. 이 국부적 집중성이 뭔가 하면 국부라는 게 뭐 국부 부분이죠. 부분 부분적인 중심지에 입지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중심지 일종의 부도심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뜻을 좀 알아두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집재는 뭔가 하면은 이 집심은 중심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 자체가 뭐를 줄인 말이기 때문에 중심에 모인다 이런 걸 줄인 말이기 때문에 중심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중심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모여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여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런 특징이 이 선매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매품은 비교 후 구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의 점포가 그 많은 사람들의 기호나 취미를 감당할 모든 품목을 다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구점 같은 거 보세요. 가구점은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모여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취향을 다 충족시킬 만큼 디스플레이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점포가 거의 없단 말이죠. 몰라요. 저 이케아 같은 건 몰라도 이 광명에 아주 대형으로 해가지고 그거 외에는 하나의 점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점퍼가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어떤 상표를 갖다 놓고 이 상표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상표가 옆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데 모여 있어야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서로 좋은 거죠. 모여 있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집재 비교 후 구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 좌파들이죠. 좌파들 일상생활 좌파들은 이 거리 멀면 안 가요.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전문품점은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아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배후지의 중심이 있어도 얼마든지 구매하러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물론 선매품점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선매품점에 개인의 취미, 기호 이런 게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선매품점에 반영되죠. 전문품점에는 이것도 되죠. 다 돼요. 취미나 기호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데 그 강도가 다른 거죠. 강도가 얘도 취미 기호 반영이 되지만 이것처럼 강하지는 않은 거죠. 이거는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 아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TV 봤는데 악기에 대한 그 매니아 있어요. 악기 현악기 그것도 전통 현악기 그것도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가 아니고 각국의 전통 현악기예요. 그래서 어디 뭐 핀란드인가 어딘가 스웨덴인가 여기 가가지고 이걸 사온 거예요. 고장이 났는데 국내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 수리하러 거기까지 갔다 와요. 그거 들고 비행기 값 좀 지불해 가면서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전문품 국내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상권 분석 모형에서는 그 상권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상권의 의미 상권의 의미만 아시면 되고요. 그 밑에 뭐 90% 75% 다음 15% 이런 말 있죠.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런 숫자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런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 90% 75% 이런 거는 어떤 한 학자의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한 학자의 입장에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보니까 교재를 보니까 제가 이 책 저 책 보니까 이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숫자를 알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 교수가 얘기하는 거하고 저 교수가 얘기하는 게 다른데 굳이 이런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권이라는 단어 뜻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허프의 뭐 상권 조건 이것도 예, 몰라도 돼요.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상권 획정 기법이죠. 그 160쪽이에요. 상권 획정 기법은 한번 나왔죠. 그 22회라고 되어 있죠. 한번 나왔는데 딱 한번 나왔는데 그냥 참고로만 들어두세요. 예, 뭐 설명 한번 들어두면 그래도 기억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싶으니까 그 이건 따로 볼 필요는 없고요. 생각나면은 풀면 되고 예, 안 나면은 찍으면 되고 예,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공간 독점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공간 독점. 공간을 독점한다는 것은 그 공간 안에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역 안에 자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예, 굉장히 강력한데 예, 이게 이제 국가가 독점을 허용하는 게 있고요. 일반 사기업이 독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국가가 독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말 아무 경쟁자가 없어요. 예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게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일정 범위 내에 주유소는 한 개밖에 허가를 안 해줬어요. 옛날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욕탕, 심지어 독서실도 그랬어요. 독서실도 200m 반경 범위 내에 한 개밖에 안 해줬어요. 그거 다 이렇게 컴퍼스로 돌려가지고 허가 내줬어요. 정말 제가 20살 때 그때는 그런 게 다 이게 국가가 굉장히 그 민간의 생활에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굉장히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로또 점퍼가 또 일정 범위 내에 한 개씩 밖에 안 해주는 거 봐요. 맞나요? 담배 가게도 이거 일정 범위 내에 딱 한 개씩 밖에 안 해주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간 독점이에요. 경쟁업체가 없어요. 국가가 해주는 공간 독점이 가장 강력해요. 근데 이제 일반 예, 사기업이 해주는 공간 독점은 제가 교촌을 좋아하거든요. 교촌 치킨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이 교촌 가맹점에 무슨 점 둔산점 하면 여기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예, 사기업이 허용하는 공간 독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범위 내에 교촌만 있는 게 아니거든. 내내도 있고 국내도 있고 무슨 둘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지네들끼리는 또 공간 독점이에요. 그러면은 경쟁업체들 사이에서는 같은 공간을 다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장 침투예요. 이거는 시장 침투예요. 같은 공간을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장 침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시장 침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같은 시장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같은 프랜차이즈끼리는 싸울 수가 없죠. 같은 프랜차이즈에서는 그거는 공간 독점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죠? 됐어요. 이렇게 마음 굳히라면 이 책 안 봐도 돼요.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서울에 논현동 가보셨어요? 논현동 가구거리 가보셨어요? 예, 지나가다 보면 고급 가구, 고급 샹들레 있죠? 예, 그거 지나가면서 진짜 그 샹들레 보니까 진짜 굉장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예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 하나가 우리 집값 하나, 집 한 채 값이 될 만큼 괜찮은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곧 고소득층 일부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특정 고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를 분산시장 접근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돼요.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몰라도 돼요. 예, 삭제해도 돼요. 그 밑에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바로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으로 넘어가면 돼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는 사실은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 밑에 공식 삭제해도 되고요. 그런 공식 몰라도 되고 예, 그 밑에 도표 있죠. 도표에 1.4하고 1이라는 숫자가 있죠. 예, 그런 숫자 알 필요 없어요. 그럼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느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숫자 할 필요 없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만 하면 돼요. 예, 넘어가시면 넘어가도 또 공식이 있어요. 넘어가도 공식이 있는 그 공식 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예, 163쪽에 컨버스 분기점 모형도 공식 알 필요 없고요. 이런 공식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만 알면 돼요. 레일리라는 사람이 소매인력법칙 이런 이제 이론을 주장했는데 예, 사실은 제가 이 사람을 굉장히 별로
무시한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뭐 높게 평가한 거 아니었어. 왜냐하면은 이 만유인력 법칙이 있잖아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이 세상 만물은 당긴다 이런 건데 이게 그 우주 전체를 놓고 한 얘기잖아요. 지구, 태양, 뭐 저기 달 이렇게 우주 전체가 서로 당기고 하는 건데 그 당기는 힘을 계산한 거예요. 당기는 힘. 이 공식을 찾아낸 거예요. 당기는 힘은 이 말이에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요걸 찾아낸 거예요. 요거를.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이게 세상을 바꾼 공식이에요. 사실은. 예, 그전에는 이런 공식이 전혀 이제 인식이 되지 않다가 뉴턴이 찾아낸 거죠. 세상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근데 뉴턴의 공식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게 뉴턴 공식이에요. 이게 뉴턴의 공식인데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한 거는 그냥 저기 있는 공식 여기다 갖다 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분모값이죠. 분모값하고 얘는 비례의 반비례예요. 반비례죠.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얘가 작아지잖아요. 근데 그냥 거리가 멀어질 때 흡인력이 떨어진다 이러면 그냥 반비례예요. 근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요. 거리가 멀어질 때 당기는 힘이 더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작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당기는 힘이. 그러니까 여기 점포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상권에다 적용했다 그랬잖아요. 상권에 이제 여기 있으면은 여기 이제 100m 거리에 점포가 있다가 200m로 이제 두 배로 멀어지잖아요. 두 배로 멀어지면은 그냥 반비례면은 당기는 힘이 2분의 1이 된다 이거거든요. 10번 가던 거 이제 5번 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거리가 두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두 배로 거리가 멀어지면 10번 가던 거를 5번 가는 게 아니라 2.5회 정도밖에 안 가네요. 거리는 두 배 늘어났는데 당기는 힘은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40번 가던 거는 10번밖에 안 간다는 얘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점포가 좀 똑같은 거리에 점포가 똑같은 크기로 있었으면 여기 가는 만큼 이쪽에도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포가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면서 매장 면적도 두 배로 하면은 거리가 두 배이면서 매장 면적도 두 배이면은 같은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횟수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두 배로 가면서 크기가 한 네 배는 돼야 돼. 네 배는 돼야 똑같은 정도로 가는데 뭔지 아시죠? 그거는 뭐를 뜻하는가 하면은 이걸 뜻하는 거예요. 벌써 조는 거 아니겠죠? 이거는 뭐를 뜻하는가 하면은 거리가 중요한 거리가 접근성이 중요하다. 접근성 거리 크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리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점포 같은 걸 차리더라도 뭐를 굉장히 큰 요소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접근성 거리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냥 물리법칙이거든요. 물리법칙인데 인간 사회현상에 갖다 놨는데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럴듯하죠. 뭐 레일리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콜럼버스 달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콜럼버스 달걀 이게 어떻게 세우냐 다들 못 세우고 있는데 깨가서 세웠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은 계산 문제로는 여러 번 출제되는 이론은 안 어려워요. 이론은 그냥 이 공식 물어요.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냥 물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의 제곱에는 비례한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죠? 공식을 그냥 그대로 그냥 말로 표현해서 질문을 해요. 그렇게 질문하는 방식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이렇게 중심지 크기가 다른 두 중심지가 있으면은 경계가 되는 지점은 어디에 가까이 형성된다? 경계. 그러니까 경계라는 게 뭐예요? 얘 상권의 범위하고 얘 상권의 범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계라는 거는 양쪽의 힘이 맞부딪히는 이거죠, 여기.
경제가 어느 쪽에 가까이 있다고요? 작은 쪽에 가까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림을 보면은 당연히 경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림을 보지 않고 문장으로 본다. 문장으로 상권의 경계는 이렇게 하면은 작은 쪽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많이 하는가 하면은 얘가 당기는 힘이 세잖아요. 당기는 힘이 세니까 자꾸 이쪽으로 끌려가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경계가 큰 쪽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실수하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그거 외에는 이론적으로 점검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이에요. 계산. 계산 문제가, 이 공식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지금 지난 10년간 7문제 나왔거든요. 7번. 계산만 7번. 계산만 7번이니까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중에서 6문제와 1문제, 6대1, 6대1. 한 문제는 163쪽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이용한 문제고요. 그 루트 하는 거 있죠, 루트. 그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고요. 6문제가 전부 다 그냥 루트 없이 하는 이 그냥 공식이에요. 근데 저는 루트가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이 공식으로 해결이 돼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 공식 하나만으로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단 그 162쪽 문제 있죠. 162쪽 문제에 대표 예제 있잖아요. 그 대표 예제뿐만이 아니라 문제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어디 가시는가 하면은 200쪽에 가도 있고요. 200쪽에 그 200쪽에 14, 15, 16, 17 이렇게 있죠. 이게 전부 다 지금 이게 포함해서 지금 다섯 개죠. 지금 이 162쪽 포함해서 201쪽 해서 다섯 문제, 지금 한 문제가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예, 그 한 문제가 없는 상태. 예, 그래서 모두 여섯 문제거든요. 예, 그 문제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어떤 문제 풀어드릴까? 어떤 문제?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16번요? 뭐 아무거나 풀어도 관계없어요. 좀 어려운 걸 풀어야 되는 건데, 그죠? 14번 풀어드릴게요. 14번. 14번.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숫자가 이제 예를 들기가 좋아서 이런 숫자도 나온다 이렇게. 14번 보시면 이게 7만 명이죠. 여기가 42만 명이죠. 여기 C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몇 킬로? 10킬로. 여기까지가 20킬로죠. 자, 요 문제는 지금 A라는 도시의 인구와 B라는 도시 인구도 알려졌고요. 요 중간에 있는 C 도시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리, 이쪽으로 가는 거리 다 알려졌죠. 그럼 지금 A에 당기는 힘, A에 당기는 힘 계산하려면은 크기 있죠. 거리 있죠. B가 당기는 힘, 크기 있죠. 거리 있죠. 이러면은 힘을 다 계산할 수가 있죠. 여섯 문제가 모두 이런 형태예요. 이 숫자를 다 알려줬다고요. 구조가. 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공식 이용해서.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한 문제, 나머지 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게 아까, 163쪽에 있나요? 163쪽에 있는 문제예요. 163쪽에 있는 문제는, 자, 여기가 1000제곱미터고요. 여기가 9000제곱미터예요. 여기 뭐를 묻는가 하면은, 경계를 물어요. 이 문제는 경계가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 전체 거리는 몇이라고 알려줬어요? 전체 거리는 8km라고 알려줬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하고의 차이죠. 여기는 알려줬잖아요, 거리를. 그게 이 두 문제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경계를 묻는 문제냐, 질문을 보면 나는 질문. 항상 계산 문제는 질문 끝에 요, 요걸 보시면 돼요. 이거. 경계를 묻는 문제냐, 아니면은 인구 유인 비율. 이쪽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얼마 가느냐, 저쪽으로 얼마 가느냐. 이렇게 묻는 형태냐. 아시겠어요? 지금 요 14번 문제는 인구 유인 비율을 묻죠.
이쪽으로 몇 프로 가요? 이쪽으로 몇 프로 가요? 이렇게 묻죠. 근데 이게 조금 변형되면은 이 사람들 여기 시도시 인구를 줘요. 3만 명. 3만 명 주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몇 명 가고 이쪽으로는 몇 명 갈까요? 이렇게 바꿔요. 퍼센트를 알면은 인원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됐죠? 예. 계산 문제 하면 이제 사람들 눈치를 제가 봐야 돼요. 예. 자, 보세요. A가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보세요. A가 당기는 힘은.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7만. 그럼 얼마예요? 700이죠. 동그라미 두 개 약분되니까. 자, 여기서는요. 20의 제곱이니까 400분의 42만. 동그라미 두 개 약분되고요. 4분의 4200이죠. 4분의 4200은 몇이죠? 한참 걸리죠. 이런 걸 계산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4200만 원을 네 사람이 나누어 갖는 거잖아요. 그때는 4천만 원을 먼저 나누어 갖고 1인당 얼마씩? 천만 원씩 나눠 갖고 200만 원을 따로 또 네 사람이 나누어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050만 원 금방 나오잖아요. 숫자만 보면 울렁증 가지지 말고 이렇게 분리해서 정 안 되면 돈 계산한다 생각하세요. 돈. 사람들이 돈 계산하면 금방 해요. 4200만 원 네 사람 나눠 갖는다 해 보세요. 그럼 벌써 그냥 머릿속에 일단 천만 원 하고 이렇게 나오지. 1050만 원 금방 나온다고 이게. 그죠? 네. 깜짝 놀라요. 돈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700만 원과 1050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 생각 안 하고 이제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 이거와 이것의 그 비가 몇 대 몇인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야 이쪽 저쪽 나오잖아요. 그 몇 대 몇인가가 눈에 금방 안 띄면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근데 몇 대 몇인 거가 금방 띄게 하려면은 이런 숫자를 좀 쪼개보는 게 필요해요. 700을 반 띵하면 어떻게 돼요? 350이죠. 근데 그 350과 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350의 3배잖아요. 350의 2배죠. 그러면은 2대 3이죠. 2대 3은 4대 6과 같죠. 똑같이 2배 하면은 그럼 이쪽으로 40% 이쪽으로 60% 간다는 얘기죠. 그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가장 어렵게 나온 숫자예요. 이 두 숫자가. 다른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2천, 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몇 대 몇이요? 2대 1이요. 총 3등분해서 둘은 저쪽에 하나는 이쪽에. 그러니까 이 3만 명이라면은 2만 명은 저쪽으로 만 명은 이쪽으로 이런 식이라면 우리 시험에 그 다음에 천, 천 이렇게도 나와요. 숫자가. 천, 천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그럼 반반이죠. 반반. 반반이요. 가장 어렵게 나온 숫자가 이 숫자예요. 근데 이게 몇 대 몇인 게 금방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적이 없었지만 이게 몇 대 몇인지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700억은 동생한테 남기고 1050억은 나한테 남겼으면 전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동생한테는 몇 퍼센트 남겼을까요? 하면은 총 1750 중에서 700은 동생한테 이렇게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700 더하기 1050 700억 분의 700억 더하기 1050억 분의 700 하면은 동생한테 남긴 거고 700 더하기 1050억 분의 1050 하면 나한테 남긴 거고. 됐어요? 제발 돈 계산하라고요. 예, 돈 계산하면 금방 돼요. 이렇게 하면은 퍼센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0.4가 나오고 0.6이 나와요. 됐죠? 이렇게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가장 어려운 숫자인데 몇 대 몇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는 비율만 구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난이도를 높인 게 사람 수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높인 게 사람 수를 줘서 이쪽으로 몇 명 갈까요? 이쪽으로 몇 명 갈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0.4를 곱하고
그렇죠? 0.6 곱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쉬우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함정을 만들었어요. 어떤 함정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 3만 명 중에 40%는 이 씨 자기 그 도시에서 구매를 하고 나머지 60%가 이쪽 저쪽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이쪽 저쪽으로 배분시켜야 되니까 3만 명 다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괄호 속에 있어. 그런 얘기가 질문 괄호 속에. 그러니까 3만 명 다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0.6으로 해서 총 몇 명? 18,000명을 40% 이쪽으로 보내고 60% 이쪽으로 보내고. 이게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괄호 속에 함정을 치면 단 구매 행위로 구매 행위를 하는 이 외주로 나가는 인구는 60%다 이렇게 됐어요. 할만하죠. 몇 대 몇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용해서 이거 이용해서 힘을 계산해서 몇 대 몇만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는요. 자 여기는 자 지금 이게 구조가 다르다 그랬죠. 여기서는 경계를 묻는데 만약에 이게 이걸 이제 모르니까 A라고 치고 이걸 B라고 치면은 지금 A가 당기는 힘을 계산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은 몇 대 몇 힘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분에 1000 되겠죠? 이쪽은 B의 제곱분에 9000 되겠죠? 여기가 경계죠, 경계. 경계까지 이렇게 미치는 힘은 얘나 얘나 힘이 어떻겠어요? 같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자가 1대 9잖아요. 크기가 1대 9예요. 그러면 A 제곱 대 B 제곱도 1대 9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이게 제곱해서 1대 9가 되려면 A 대 B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3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1대 3이면 총 몇 등분을 하라는 얘기야? 4등분이. 결국 여기도 몇 대 몇 찾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몇 대 몇, 몇 대 몇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등분 하면은 8kg를 4등분 하니까 2kg잖아요. 그럼 여기는 2kg, 여기는 6k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A로부터 2km 지점 또는 B로부터 6km 지점이 경계가 되는 위치란 말이야. 루트 공식을 몰라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단 말이야. 할만하죠? 예,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루트 공식을 몰라도 되는가 하면 우리 시험에 설마 이런 문제가 출제될까요? 1번 루트 2, 2번 루트 3 이런 문제 출제될까요? 이런 문제가 출제돼요. 출제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찍고 넘어가면 되죠. 출제되면 찍고 넘어가면 돼. 근데 출제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1, 4, 9 이 숫자들 외에는 출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제곱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는 출제될 가능성이 또 없다고 봐야죠. 숫자가 너무 크죠. 한쪽이 천 하면은 한쪽이 뭐 16,000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4, 9 외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2,000, 8,000 이렇게 하면 2,000, 8,000 2,000 한쪽은 2,000이고 한쪽은 8,000이에요. 제곱미터. 그러면은 이제 2 대 8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예, 약분할 때까지 약분해야 돼요. 1 대 4까지 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써놓고 막 한참 쳐다보면 없잖아 지금. 제곱해서 뭐가 이제 제곱해서 뭐가 8이 이러면 안 된다고. 예? 이거 외에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는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된 거예요. 나머지 여기서 여섯 번이 출제된 거예요. 됐죠? 예,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이렇게 됐나요? 예, 이게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숫자 바꿔 한번 제가 출제해 볼까요? 숫자 바꿔서 여러분이 해도 돼요. 그냥 이거 12km 이래 해. 이렇게 예? 여기가 3000제곱미터 여기가 12000제곱미터
경계는 어디일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몇 대 몇인지 빨리 알아 그랬잖아. 1대 4가 벌써 나오죠? 3000 대 12000이니까. 그러면은 크기 비가 1대 4니까 거리는 몇 대 몇? 1대 2. 이걸 총 몇 등분해서? 3등분해서 한 칸은 이쪽 4km죠. 끝났지 뭐. 됐나요? 안 되면 제끼면 돼요. 안 되면 제끼는 거예요. 공식 외우시고 안 된 막 혹시 안 되면 공식 외우시고 공식대로 푸시고.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허프의 확률 모형 있죠. 그 163쪽에 확률 모형 있죠. 그거는 좀 쉬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연장선이에요. 이거 뭐 같은 얘기인데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좀 쉬고. 안 지워서 그래요.